안녕하세요. 자동쌤입니다. 오늘이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현재 자두 결실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이 결실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 깨알처럼 된거 있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보리쌀보다 큰 거, 요 콩알만한 거 있죠. 요것들은 결실이 됐고요. 요거 깨알처럼 된 거, 요거는 조금만 쉬면 다 자동으로 말라가지고 떨어진다네요. 마을 주민들이 호무사는 자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여 보세요. 저도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이거 전부 다안 된답니다. 이거 말라서 여기 다 이렇게 다 자동으로 나중에 되면 말라가지고 떨어진답니다. 자, 쓸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요거 하고 나머지는 다 동네 주민들이 이거 안 된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조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좀 커질까 봐. 예. 자, 요거는 살릴 수 있고 요 살릴 수 있고 요 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가지는 요거 있고 나머지는 다 이거 전부 다그이 이유가 냉해는 오지 않았지만 기온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따뜻했다 추웠다가 너무 심해가 이렇답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나중에 적과할 때, 즉 알속기 할때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래 요거 남기고 요거 남기고 하면 안 돼. 요둘 중에 하나만 남겨야 되는데 워낙 없으니까 일단 둘다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동네 분들이 전부 다 후무사 다두가 없다 없다 캐서 저도 걱정이 돼서.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라고. 지금 되는 쪽으로 조금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요거, 여기 되잖아요. 요 가지에서는 요거 한개 남기고, 요 가지는 요걸 희망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근데 그걸로. 적극할 때 원래 요 정도 간격이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개 하면 되거든요. 요거 하고 요거, 요것만,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말라서 자동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올해 흐무사 자두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가지는 다쓸거 없어요. 하나도 없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여기는 하나도 쓸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될랑가 안 될랑가 아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요 조금 가지는 크네, 커. 그렇게 요거 있죠. 그다음에 요거 있고 요게 있잖아, 그죠? 이것들은 어차피 다 된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저가할 때 따줘야 될 거잖아, 그죠? 이렇게 따줄 거고. 지금 저가는 아직 빠르다고 안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되는 걸 일단 따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인터 없애고 여기는 요거, 요거, 요거 살리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겁니다. 요게 그래도 조금 낫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그죠? 여기. 요거는 그래도 결실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요. 자, 지금 살펴본 이것들이 호무사고요. 자, 요런 데서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 하면은, 꽃은 후무사가 5일 먼저 피거든요. 5일 먼저 피고 만개 시점도 4, 5일 빨랐는데. 그런데 알은 대석이, 로얄 대석이 지금 후무사보다 굵잖아요. 네, 그러네요. 신기하죠? 6월 말에 제일 빨리 수확하는 이 대석, 로얄 대석이 꽃은 제일 늦게 핍니다. 또 제일 늦게 수확하는 추위가 제일 빨리 피고요. 자, 여기 로얄 대석은 이렇게 결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로얄 대석하고 대석을 올자두라 그러거든요. 동네 분들이. 그래서 올자두는 제법 있는데, 호무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잘 비춰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저가 많이 열심히 해야 왔네요. 되겠습니다. 많이 아우. 왔어요. 이건 따내면 또 크던데요. 로얄 대석, 여보세요. 아직, 이런 것들은 로얄 대석도 이런 건안 되고요. 여보세요. 이런 것들은 잘 됩니다. 자, 작년에도 로얄 대석이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에 맛있어요.
작년에 주문을 150상자만 선착순으로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거든요. 올해는 한 200상자만 일단은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얄 데스 결제 상태에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죠? 네. 재가를 지금 해도 됩니다만 지금 하면은 또 이중 재가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작은 매실만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 5월 10일에서 한 1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려서 하면 되겠습니다. 로얄 데스는 재가 안 해도 또 딴 애고 나면 또 자라고. 아니, 요것도 5 내지 7cm 간격으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알이 굵거든요. 간격이 좁게 많이 달려 있으면은 나무도 힘들어하고 알도 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일단 굵은 게 제가 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건 열심히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8일 현재의 호무사 자두와 로얄 데스 결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호무사 자두는 작년보다는 낫습니다만 결실 상태가 불안하고요. 로얄 데스는 아주 양호합니다. 자두 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